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뉴이스트 더블입니다. 뉴이스트 더블의 이제 기존 내가 가지고 있던 서사와 그리고 현재의 뉴이스트 더블의 모습들을 뭔가 교차적으로 좀 덮고 싶었던 앨범이었던 것 같고요. 네. 뭔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느낌? 네, 그런 느낌의 앨범인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마음에 드는 말이 있는데요. 그 세이클로버라는 걸로 이제 저희 앨범 표현하고 싶어요. 네. 세이클로버의 의미가 행복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앨범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행복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세이클로버라고 저는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. 이제 처음 겪은 일인데 뭔가 있었던 일 같이 익숙한 것 같다. 네. 그래서 데자부가 기시감? 네, 기시감을 주제로 만든 네. 노래고 이 노래는 대범주 씨랑 저랑 JR이 같이 네, 만든 노래입니다. 뚜루뚜 뚜루뚜 하는 부분이 네. 굉장히 중독성이 또 강하고 뚜루뚜 뚜루뚜 뚜루뚜뚜 뚜뚜루 뚜루뚜 뚜루뚜 전체적으로 이제 무드를 이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안무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전반적인 안무를 잘 네, 봤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곳에 차라리 날 가둬줘 데자부 이 시간을 나도 모르게 섞여 계속 멈춰 있어줘 데자부 저희가 저번 앨범에 1위를 해서 그 코스프레를 해서 안무 영상을 네. 찍었거든요. 근데 그게 살짝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뭐였죠? 코스프레가? 귀여운 그냥 귀여운 뭐 의상. 제비뽑기로 해서 뭐 네. 저는 스펀지밥이었고 아~ 네, 뭐 그런 식으로 다 달랐었는데 네. 뭔가 이번에 하게 되면 좀 더 과감하게 과감하게 그쵸 네. 어깨 운동 어깨 운동도 네. 했겠다. 네. 코스튬을 이번... 조금 더 과감하게 하는 안무 영상 어떨까 해요. 그냥 준비했을 때 되게 재밌었던 앨범이라서 활동할 때도 그만큼 재밌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저희가 작업했을 때만큼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냥 그게 목표입니다. 제일 큰 목표는 우리 러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이 앨범으로 통해서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고 하루하루가 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신다면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지 않을까 그게 제일 큰 목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하면 그것도 네. 너무나 좋은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